그러면 약속이라,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야 성례가 되는 것이니까, 약속이란 무엇인가? 어떤 그 깊은 사색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성례의 주요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양식이고, 그분의 피가 음료이고, 우리에게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양분임을 증명하는 약속임을 인치고 확언하고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누구든지 먹으면 영원토록 살수 있는 빵임을 확언하는 약속임을 인치해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붙임입니다. 너는 내 거다. 정말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당신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그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당신이 그렇게 죽으셨음을 압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뭐 기도의 자세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선생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 말하는 거 듣는 게 아니고 좀 제발 좀 무지하고 무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낳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자라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좀 그런, 정말 제가 저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자들에게 제가 보면서 정말 답답한 경우를 정말 뭐 정말 많이 봤어요. 왜 그렇게 무지한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이들과 내 삶과 가정과 교회 생활을 못하나? 과연 이것이 가능했었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서서 되는데, 그 약속은 모든 부분으로 실행되고 성취됩니다. 이제 이 약속이죠. 그 이유는 생생한 체험으로 그분의 죽으심의 효력으로 깨닫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정당하게 먹지 못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십자가 신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신학. 성산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앞서는 지금까지 뭐 했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그죠? 내가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것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을. 이것은 복음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복음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성찬에 의해서 보다 이것이 이제 확신으로 되겠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복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생명의 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이 되셔서 그분을 지속해서 먹게 합니다. 자라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빵을 보고 상미하도록 하여 효력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고난 당한 것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저러셨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만 나를 위하여. 그러니 내가 그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소생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쉴새 없이 양육되고,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너를 지키마.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스텝을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에서 다시 상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괜찮습니다. 그냥 미사처럼 얼마나 봤을까? 주님, 주님 미안해요. 주님은 저를 위해서 죽고 이런 거 생각하라고 성찬식에 있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그냥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성찬식에서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성찬식에서 결의와 결심과 결정과 다짐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표징을 무시하여 부속된 뜻을 때 그러니까 표징과 뜻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두 개를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표징된 것을 떼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또 지나치게 해가지고 이것을 너무 거룩하게 만들어버린다거나 이 떡을 이것도 안 됩니다. 이 말을 지금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 부르심으로 우리 구원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교제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것이 됨을 말합니다. 교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요. 이제 내 것이 되게끔 하는 것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있어져야 돼요. 아까 제가 말할 때 실용적으로 실체적으로 실천을 하려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고난 받겠다고 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팔자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배워서 그렇게 배웁니까? 결혼 자체가 이미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어차피 당신하고 내가 부부 싸움하고 3차 전쟁 일어나고 4차 전쟁까지 갈 수 있어. 그걸 전제하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상형을 가지고 살죠? 결혼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싸우겠어요, 이게. 치고받고 그냥 싸우는 거죠. 두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상하고 결혼 안 하고 뭐하고 결혼하는가요? 자기야, 그게 다 통하는 겁니까?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상이나 됩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을 더갈리고 그렇게 뭐 꽁새끼처럼 대가리를 이렇게 밀지만 그때부터 고생이 훤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환상을 자꾸 갖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육체에 있을 것을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고난에 참여한다. 내 갈등이 있을 거다. 힘든 게 있을 거다. 내 성깔이 드러날 거다. 그때마다 참아달라. 미안하다. 내 고칠게.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어디든 이상형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자꾸만 꿈꾸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유토피아 아닙니다. 너 십자가 지고 너 부인하면서 나 쫓아라.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받으려고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이 지상에서. 그래서 제가 우스개 소리지만 저는 결혼식 할 때 장성곡 불렀습니다. 이 세상은 낙은의 문을 앉아가지고 복빈다. 복빈다. 저는 그거 보면 그냥 소름이 끼칩니다. 아이고. 제가 생명 알지도 못하고 좀 앉아가지고 복 빈다고 하잖아. 결혼식은 복이 아닙니다. 이제 싸움에 너하고 내하고 2인 삼각이 되면서 한번 살아버리라. 각오와 결의의 시간이지 무슨 결혼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꿈을 꿉니까?
아직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먹는다는 의미는 뭔가? 아구스티누스에 의하면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연합시키는 그분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이거다. 아까 제가 접붙임이라고 했죠. 네.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 가지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는다는 말은 내가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주님의 고난과 교제하도록 명하고 그분의 육체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상처를 받았음을 기억 속에 보관하라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물론 뭐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뭐 결혼생활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짜증만 나고 힘든 거 있는 건 아니잖아요. 3,000명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할 때 잔인하게 그들이 뿌렸던 피를 믿음으로 마셨다고 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그분은 이것을 믿음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 몸이 빵으로 신선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제로 신선해진다고 말합니다. 크리스토스토모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만드실 때 믿음으로만 아니라 실제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복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말을 들을 때 단순히 상상하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먹는다라는 것을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실제로 제가 고난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성찬에 임해라. 이제 하나님을 제가 먹고 마셨으니까 하나님을 저에게 복 주시라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유토피아 상상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믿음이라는 것을 덧붙이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잔을 피의 언약이라고 물을 때 믿음을 확연하려고 약속이 표현된 것이라고 독자는 생각하길 바랍니다. 확언을 하려고. 그래서 새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주님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그분이 제안한 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를 갖는다고 인정하지만 성령의 참여자들이 될 뿐 육체와 피에 대하여 모든 언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양식이고 그분의 피가 음료인데 육체를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발을 씻는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먹을 때 나와 함께 할 것을 인정을 지금 너가 지금 그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니까 고난을 당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해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겠다. 주님 제가 당하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당신이 보호하려 있다는 당신이 보호하려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그 성찬식에서 다짐으로 있어져야 된다. 고통에만 빠지면 그건 미사다. 근데 미사하고 이 성찬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것은 신비에 대한 찬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성은 이해하는 데 부적절하고 혀는 표현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내 견해를 요약할 것입니다. 경건한 가슴이 인정할 것을 신뢰하고 그 진리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칼빈이 이제부터 이제 지금은 인트로덕션을 우리에게 말했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성찬에 대한 것을 언어의 한계가 있겠지만 내가 이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론적으로 말은 다 한 것 같아요.